안녕하세요. 영등포구 인물초대석의 서샘입니다. 밤낮가릴 것 없이 우리 42만 영등포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을 담당하는 곳, 바로 영등포경찰서인데요. 오늘 영등포구 인물초대석에서는 이주민 영등포경찰서장과 우리 구 치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제 옆에는 오늘 영등포구 인물초대석에서 함께할 이주민 영등포경찰서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영등포경찰서는 우리 구의 사건, 사고 해결과 또 민생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영등포구의 범인 검거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 사건이 2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 21건을 저희가 검거를 해서 검거율을 따지자면 95% 정도 검거율을 보이고 있고, 그 외 절도와 폭력 사건의 경우는 1625건이 발생을 해서 이 중에 999건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거율로 따지면 65% 정도가 되고요. 이 수치는 다른 지역이나 또 다른 그 지방청의 어떤 평균적인 검거율보다는 상당히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등포 경찰서 관내는 비교적 평온한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검거율이 있어서인지 사람들이 영등포구 하면 치안이 취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전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또 특별하게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 사고로부터 주민의 그 안전과 행복을 지켜내는 것은 경찰의 고귀한 사명입니다. 저희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 영등포 지역에 맞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활동에 그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서 등하교 시간대에 저희 경찰관을 학교 주변에 배치를 한다든지, 통학로상에 순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든지 이런 사안이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가 주변에 저희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고, 또 저희 오토바이 사이카를 이용해서 위력 순찰을 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또 절도 예방을 위해서는 아파트나 빌라,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방범 진단도 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 등을 또 직접 소개도 해주고 하는 그런 안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성범죄 사건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충격을 안겨다 줬는데요.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이와 관련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 범죄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사과에서는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형사들이 예방 순찰도 하고, 학교별로 지역별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24시간 상주를 하면서 예방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순찰차나 사이카를 배치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밖에 이제 학교 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든지 또 녹색어머니회, 학교보안관, 배움터 지킴이 그런 그 협력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아동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현장에 출동을 해서 범인 검거 또 수사체제를 유지를 하고 검거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시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네. 저희 지역
지역과 인근 그 구로 지역 이쪽에서 아동, 특히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성폭행을 한 성폭행 그 피의자를 검거를 한바 있는데, 이 피의자 밝혀진 것만 해도 이 피의자가 한 12건 정도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은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경찰은 그동안 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획득을 하고, 또 선진 인류 경찰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분발을 더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등포서에서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어떤 것을 불안해하고, 어떤 것에 불편을 느끼고, 또 어떤 것에 불만을 느끼는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살펴보고, 말씀도 듣고, 또 현장 치안 행정에 적응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42만 영등포 구민에게 한마디 해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저희 영등포경찰서는 평온하고 안전한 주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진정으로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각종 치안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치안 행정을 위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과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치안 행정에 적극 수렴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영등포경찰서의 노력을 지역 주민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주민 영등포경찰서장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등포구 인물초대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